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나성 한국어로 뉴스입니다. 산림청 농업 농촌 개발부는 탄소 관한 인양 메커니즘 구조권 완료하고 법령 156개 개정 및 보완 초단내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법령이 제정되면 많은 지역에서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산립탄소 신용을 배지나 및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 것입니다. 산업농촌개발부는 숲 탄소 거래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완성하는 것 외에도 국내 탄소 시장에서 적용할 숲 탄소 표준 및 측정 보고 검토 및 탄소 크레딧 발행 시스템 개발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개발부의 계산에 따르면 베트남 산립 배출 감소량과 탄소 흡수량은 1995년부터 2010년 기준치 대비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약 4천만 톤입니다. 이 수치는 완전히 상업화될 수 있습니다. 탄소 1톤당 $5의 가격으로 베트남은 매년 2억 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동나성 군사령부는 방금 지방군사령부의 부사령관 및 참모총장 직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홍호광동 대령 성군사령부 참모총장 및 부사령관은 중앙군사위원회 및 국방부에서 동나성 군사령부 참모총장 직을 맡은 호인공덜 대령에게 모든 관련 사항은 인계했습니다. 군사령부 사령관인 부우방님 대령은 축하하며 호인공덜 상주학과 지역의 상황을 빨리 조사하고 파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위원회 단체 성참모부 성이미위원회를 단결하여 국방 및 지방 방위 임무의 승리를 주도하고 조직하고 완전한 지방 무장 세력을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동나의 교육청은 2023년 고등학교 졸업률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지방 고등학교 졸업 합격률은 97,000%로 2022년에 비해 거의 2% 증가했습니다. 성 전체 수험생 42,300명 이상의 응시자 중 42,460명 이상의 2022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97.8%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등학교는 99.40%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센터과 자유응시자는 87.71%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38개의 고등학교와 1개의 평생교육센터가 있으며 100%의 졸업률은 달성했습니다. 올해 지방 전체 고등학교 졸업시험은 10점 만점에 239개 시험이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것은 시민교육시험 218개이고 다음으로 역사과목 11개, 외국어 5개, 생물학 4개 및 자리 1개입니다. 시험에 수석 합격자는 56.5점을 받은 릉 케빈 전문 고등학교 학생인 로훈탄 다우 수험생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영내 접근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합정을 재식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로이터 통신 등은 미 해군이 이날 시드니의 호주 해군 기지에서 인디펜더스급 연안 전투함 USS 캔버라의 취역식을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취역식은 미국과 호주가 다국적 연합훈련 탈리스만 세이버를 주관하고 있는 가운데 열었습니다. 3만여 명의 병력이 참가한 올해 훈련은 이번 다국적 연합훈련이 중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 세력 확장에 맞서 군사력과 단결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가틀로스 덴톨로미 해군 장관은 중국이 이번 훈련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가 함께하는 어떤 것이든 우리는 공통의 핵심 가치를 통해 매우 긴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 동남부 로도 선섬에서 산불이 번져 주민과 관광객 등 3만 명에 대비했다고 AFP 통신 현지 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크로도스섬 남동쪽 해안가의 세 개 호텔에서 수조명의 관광객들이 대피했습니다. 헬기 5대와 소방대원 173명이 투입돼 진화를 시도했지만 산불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섬의 대부분은 공공전력회사가 계획한 단전 이정으로 인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는 많은 집을 불태우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온 소방비행 기둥과 함께 걸러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동날성 뉴스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